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비상장 지주회사 합병 과정에서 스킨케어가 이제 제외가 되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셀트리온 최근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넘게 주가가 플랫형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의 비상장 3사 합병에서 셀트리온 스킨케어가 빠졌죠. 셀트리온 이제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이제 기존의 한스킨을 286억 들어서 이제 인수를 하고 이게 맞는 적자회사였는데요.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뭐 김태희, 장동건, 한지민, 뭐 이범수 이런 이제 연예인들을 들어서 이 화장품 회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시키려고 했고 2016년도 이제 셀트리온 GS샤도 이제 합병을 했죠. 근데 성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비상장 지주사 합병 과정에서 스킨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나와서 이 부분들이 기준치가 500억인데 이거 넘어가지고요. 이사계를 통해서 합병 계약을 해제를 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본래 이제 합병기일이 11월 1일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12월 4일로 한 달 이상 좀 연기가 되었던 어떤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였는데요. 비상장 계열 3사 합병 이후에 이제 상장 3사 합병 과정도 이어진다는 게 이제 당초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합병 이슈가 그동안에 항상 뭔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매수를 좀 주저했던 지배구조의 어떤 선명성, 그 다음에 뭐 회계 논란에 들어가 있는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게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의 어떤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요했는데 그 앞서서 벌어져야 될 이 비상장 3사 합병에서 시간이라든지 변수 좀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에는 이제 좀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오늘만 본다면. 그래서 이제 11월 1일에 요렇게 이제 합병 기일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게 12월 3일에 스킨케어가 빠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57만원이었는데 스킨케어의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81.3%였기 때문에요. 소액주주의 어떤 지분율이 한 20%니까 이게 500억을 계산해보면 한 30% 정도 하면 이게 한 5% 정도 되잖아요. 요런 정도가 이제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통합지주사 가칭제 셀트리온 홀딩스였던 주식을 받는 대신에 아유 난 그냥 이제 회사 요구에서 57만원으로 난 엑시트 할래 라고 하는 부분을 낮다라고 평가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회사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3사 합병이 중요한 기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3사 합병 과정이 이제 더 중요한데 회사는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런 이제 묘한 어떤 뉘앙스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안은 또 별개다. 그럼 향후에 이 상장사 3사 합병도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퀘스천 마크도 이제 나오는 어떤 뉘앙스의 기사죠.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의 어떤 합병 철회가 이 나머지 부분에 이제 뭐 상장 3사의 기업 가치 미치는 영향 뭐 특별히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통합 지주사의 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통합 지주사가 이제 통합 사업회사인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단순한 어떤 지배구조 두 가지 홀딩스가 이제 하나 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한데 회사도 이제 통합지주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스킨케어와 별개로 자산 및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요건만 갖추면 지주사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뭐 분석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호재로 지금 보고 있는 분위기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헬스케어에 관련되는 셀트리온은 이제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는데 최근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목표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의 서건이 연구원이 13만 원에서 12만 원, 1만 원 정도 낮췄는데 근거로 보면 자 머크의 이제 몰류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라키로나에도 영향을 준다. 요거는 몰류 그러니까 머크의 영향이 뭐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되는 회사의 주가에 다 악재로 지금 작용했는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은 급락으로 작용했죠. 거기에다가 레키로나 관련되는 전망도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래 이제 10월 달에 EMA 관련해서 이제 CAMP에서 그 승인 논의 대상에서는 안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11월 달에 열리는 부분이 논의 대상에서 이제 정식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권고가 되면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에서 최종적인 판매 허가를 올해 안으로 예, 받으면 본격적인 거는 사실 이제 2022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없고 내년도 전망을 잡아야 되니까 내년도 전망을 잡기 위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 여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목표가라든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바꿀 건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이제 목표가를 일단 낮춰놓고 그 승인 결과를 보겠다는 이제 스탠스로 바뀌어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연결 매출이 1조 7천억대, 영업이익은 한 3천억대니까 본래보다 매출은 좀 늘어났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줄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하향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어떤 그 소액 주주들이 주가가 유독 또 급락을 했고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고 셀트리온은 3분기 어떤 매출 관련되는 가이던스가 컨센서스가 이제 바뀌면서 주가가 이 그 머크의 몰류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급락하면서 공매도 증가하면서 소액 주주들이 참다 못해서 사실 이제 사측과 비대위를 통해서 이제 긴급 감담회를 지난주에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어떤 책임 있는 이야기, 항상 그려왔던 셀트리온이라 좀 기대했는데, 올해 이제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한번 나타났을 때도 특별한 어떤 책임적인 어떤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제 주가가 행보를 하고 또 추가로 급락했기 때문에 뭔가 좀 요구를 했는데요. 자, 회사의 어떤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습니다. 향후에 이제 회사의 반응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어떤 결론은 상당히 좀 실망적인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전에 셀트리온 했던 빚을 내서라도 자사주 매입을 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대응하면서 주주가치를 증가시키겠다. 시장에다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겠다 했던 어떤 공격적인 어떤 성향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해봐도 단기 부양, 뭐 한 3개월 이후에는 제자리로 가더라. 뭐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기보다는 신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겠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현재 비대위가 이제 10% 넘는 소액 주주 지분을 이제 모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런 부분 바탕으로 3대 주주인 국민연금에도 항의 사안을 전달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 측면에도 어떻게 좀 반응할지가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상법상에는 임시주총 소집이 요건이 3%인데요. 자, 위임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정해지면 이 부분들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로 삼은 게 5천만 주지 않습니까? 소액주주 이제 지분율이 64.29%를 넘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정말 이제 친밀했던 주주와 회사의 어떤 관계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좀 될지, 그리고 임시주총을 소집해가지고 지금 경영진 관련되는 부분 교체 교육이라든지, 만약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국내 이제 제약사에다가 고가에다가 매각 관련되는 지분 매각까지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려면 이제 지분이 확실하게 모여야 되겠잖아요. 모이게 되면 분명히 회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도 2014년도인가요? 회사가 막 매각하겠다 이럴 때 외국계 이제 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싱가포르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 의견을 하면서 좀 수그러들었던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개인 주주들도 소액 주주들도 정말 모여가지고 결집된 어떤 지분율이 있으면 상당히 뭐 회사의 반영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반응을 낼 수 있는 어떤 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해봤더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지분 모으기에 모든 화력을 지금 집중한다. 이게 맞겠죠. 방향이 이제 그거라고 하면. 그래서 일정 이상의 어떤 이제 지분을 모여지면 회사도 반응이 달릴 거고요. 시장도 좀 달라질 거고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결집 있게 모이느냐가 지금 더 중요하겠죠. 향후에도.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대주주로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과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충분했죠. 뭐 가만히 있어도 그럴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이제 주주가치, 왜냐면 국민들의 돈이니까 주주가치에 대해서 스튜드십 코드에 의해서 책임 있는 의사권을 의결권을 행사해서 주주가치를 이제 소액주주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반응할지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면, 사실 2018년, 2019년,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패시브 물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급등을, 대단한 어떤 급등을 보여주고, 대단한 하락을 또 이때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도 작년에 또 그 상승을, 또 시장과 더불어서 했다가 또 대단한 하락을, 생각지도 못한 하락을 좀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최근에 이제 과거의 바이오 시뮬레이터에서 지금 바이오 신약, 레키로나의 정식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런 어떤 변화 과정에 있는 회사,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매출 성장은 향후에도 지금 3공장, 4공장 관련까지 있는데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본다면 지금은 그 이야기가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레키로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한 어떤 가격의 어떤 저평가 형성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물의 어떤 수급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오늘도 공매도 좀 늘어났죠. 12.98%. 그 뭐 개인들이 사가지고 그 셀트리온이 올리고 뭐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단기 급락을 하고 나면 V자 반등이 이번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도 보면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타나야 빠른 복원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몇 달 가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이 좀 더 이제 하향 조정된 박스권의 흐름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단은 한 20만원대, 윗단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극복 과정이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유럽의 어떤 EC의 치료제 결과, 11월달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합병 논의 이런 것들도로 장기적인 어떤 뭐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가격은 분명히 이제 뭐 저점 구간인 것 같은데, 이제 빠른 어떤 반등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현재적인 어떤 주가의 입장이죠. 그래서 주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소액 주주들의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반응들, 그 다음에 10월 달에 E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달에는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 이전에 어떤 박스권에 있던 20만원대 중반들을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20만원대의 이 가격 부근에서 어떤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